자, 주화지를 봅시다. 녹화해서 그러면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네? 어디? 유튜브. 사람들이 자주 물어보시겠습니다. 좋아해서. 회사가 막 안 좋아하면. 내 방송 들어서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응. 어때? 내 방송 들으니까? 아니,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아, 그렇죠. 네, 힐링하고 있어요. 힐링? 힐링하는 방송이 아닌데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내 얘기를 듣고. 아, 다들 사는 게 비슷하구나. 다 비슷해. 인간이 뭐 그렇게 있네. 결혼은 안 했죠? 아, 결혼했어요. 됐어요? 네. 오, 성공했네. 내일이에요? 결혼하면 성공하신 거지 뭐. 언제 했어요? 11일 전에. 어휴, 오래됐네. 그러면 가족들이 다 궁금한 거였네? 네? 가족이요? 네. 자, 39세. 본인 사주팔자예요. 경신, 우자, 경진, 정해. 사주는 이렇게 흘러가요. 이게 이제 시간의 개념이고. 이거 하나의 공간의 개념이고. 15년, 60년 되면 한 바퀴 돌아 환갑을 해요. 내가 태어난 게 제일 중요한 날짜라요. 오행이 있어요? 목, 화, 토, 금. 그 중에서 본인이 뭘로 태어났냐면 금으로 태어났어, 금. 지금 하는 건 뭐예요? 그림 그려요. 아, 그림 그려요? 먹고 살아요? 아니야. 내가 여기까지 상담을 해본 사람 중에서 그림 그려갖고 먹고 사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그림 그 미술을 전공했는데 네. 뭐 먹고 살고 막 이러느라고 제대로 못 하고 있다가 네. 남편 만나고 결혼하고 네 남편이 좀 도와줘서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좋긴 한데 미안하죠. 뭘 미안? 나도 혹시 사주에 금이 꼼짝못하 이런 게 원래 금이 나무를 짜잖아. 이게 나한테는 돈이거든. 근데 이 사주에는 이런 돈이란 글자가 일단 없어. 아주 작게 있어. 본인 궁금한 게 뭔데? 본인 궁금한 게 뭔데? 뭐 아니야 천천히 얘기하는 거지. 제가 11월에 사람들하고 사이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그런 인생 그런 사주로 타자 안에 있는 건가요? 그건 생각이 나는지 사람들 성격 따라 틀리지. 힘들었어가지고 이대로 힘든 대로 흘러가는 건가요? 앞으로 내 주변 사람들 다 떨어지는 건가? 혼자 힘들다고 혼자 그림을 그리니까 그런 생각이 또 어떤 그림이에요? 동양화 그림으로 하고 있는데 성격이 막 하나에 집중 잘 막 이렇게 그렇게 해도 집중이 잘 안 되는 것도 재밌어 보이고 저것도 재밌어 보이고 막 이제까지 그런 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동양화 물감으로 그림 그리는 거는 제일 오래 가지고 있긴 한데 맨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야 하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건 좋은데 네. 주변에 제가 늘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다 흔들려요. 누가 다 흔들려. 애도 있을 거 아니야. 네. 애 키우는 집에 살면 되지. 네. 애는 이런 귀여운데 너무 대도 아닌 거 자꾸 있는 건가. 아니면 원래 안 되는 게 맞는데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건가? 그림으로서? 네. 근데 내가 여기까지 여기서 상담을 하면서 그림을 밥 먹고 사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그림을 밥 먹고 살지 못하고 대부분 다 뭐 하냐면 학원 선생을 하거나 애들 가르치거나 그런 걸로 대부분 빠져. 그게 최고지. 다른 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래 상담할 때 그림으로 밥 먹고 사겠다 막 이런 애들 부모들이 오잖아. 얘기하지. 돈은 돈 많냐고. 돈 10억 있어요? 그럼 물어봐. 없대. 10억 있으면 가르치지 말라고. 그리고 그림을 전공하고 뭘 빠져. 나 뭐 컴퓨터 그래픽이나 그런 쪽으로 빠지고. 대부분 그런 애들이 많아. 완전 먹고 사는 건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 사주에서 내가 얘기했잖아. 일단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명예라도. 명예? 예, 저 그리고 사실은 이제 깨달았던 아 돈으로 이제 그림으로 먹고 사는 거는 로또의 확률이라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뭐 명예라도 이제 오랫동안 끌고 갈수 있는 나의 뭐 한계가 되나 이 팔자에서. 그래. 근데 그거는 지금 39인데 50 넘어야 돼요. 50, 60 거의 다 됐을 때 가능해요. 명예는. 명예요? 버티는 그렇죠. 버틸 수밖에 없죠. 얘기해. 작년에 왔었거든요. 여기? 예. 내가 뭐라고 했는데? 아, 작년에 이제 겨울에 저도 민석나무가 있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잘안 오, 돼가지고. 안 됐어요? 예, 앞으로 평소보다 이제 좀 내년 뭐. 또 있는데? 그래요? 내년 3월달 또 있는데? 3월에요? 그럼 어디 뭐 이, 예, 유튜브 뜨고는 있는데 평소보다 더안 되는 기분이니까 아 이거 뭐야 하면 내년 또 있는데? 내가 그랬을 텐데 겨울 한번 되고 봄에 또 있을 거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봄은 얘기 안 하셨어요. 내년은 봄에 또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이제 봄에 생각하고 있는 게뭐 학교 쪽이나 뭐 이런 쪽인데 예, 그건 되겠는데? 작년에 예, 말씀하시기를 학교나 뭐 그런 데는 피곤하다고 가지 말라고. 아니 피곤하면 피곤하지 근데 해도 괜찮지 해야지 내년 봄에 3월달에도 뭔가 합격 같은 게 있는 네. 내 3월달에 그 계약하는 기간이잖아 처음에 학교 같은 데서 가르치는 네, 거. 아니 뭐 학교가 아니라 학교에서 이제 진행하는 무슨 프로그램이나 네네네. 뭐 한번 해봐요. 그런 거. 해봐요. 내년 되겠는데? 올해는 다. 올 겨울에는 어떻게 됐어? 몇 끝나면 안 돼? 겨울에는 지금 계속 진행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된 거는 이제 없고. 큰 것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다려봐요. 네, 안 끝났으면 다들 돼. 이제 서류 제출하고 기다려보려고. 반응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열심히 그리게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죽 터지게 되는데. 내일 봐요. 아무래도 제가 11월 달에 인간 관계 때문에 힘들었어가지고 인간. 사람들 사이에서 힘들었어가지고. 아, 근데 인생 사는 다 그래. 사람 사이에. 그래서 그런 걸잘 견디는 사람들, 조직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고. 그거 못 견디는 사람들은 죽어라고 이렇게 나서는 개인 사업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회사를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 어쩔 수 없지. 그러면 한 5-6시까지 견디면 뭐 괜찮을까요? 견뎌야지. 사용할까요? 오늘 탁 처음 수업 보는 사람들 딱 오늘 한 종이 전해져 있어. 나한테 오고. 오늘 다 그런 사람들. 웃긴다니까. 이 48자도 재밌는 게 뭐냐면, 첫 손님이 뭐 아들 물어보잖아. 그럼 한 총에 자식 물어보고. 그 다음에 첫 손님이 뭐 결혼 물어보잖아. 그럼 한 총에 결혼 물어보고 그래. 오늘은 한 총에, 방법이 없나 기다려야 되나 이거야. 택시 기사님 오늘 하루 종일 병원 가는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뭐가 있나 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지. 뭐 내년에는 뭐 괜찮을까요? 이제 내년에 새로운 반도 오니까 내년 좋지. 하나님에서 새로운 반도 오니까 봄에 3월달에 원서를 쓴다 해봐요. 거기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거 내년 하겠는데. 내년에 뭐 이사 같은 것도 있나요? 내년에 이사? 이사는 그닥 일 없는데. 내후년이나 그건 내후년쯤에 내가 움직이겠는데. 예. 내후년 내년 가을쯤에 움직이겠는데. 다른 사람 물어봤어요. 네? 누구? 저희 남편이 네. 내년에 이미 좀 은퇴할 남편 몇 년도? 80년 예? 12월 14일 시간은? 16시 27분 양력이요. 이 양반 뭐해? 네? 뭐해? 그냥 회사 다니는 내년 중국 하겠네? 중국이요? 내년 3월달 이상 좋은 일이 벌어지겠네? 한 거예요? 네, 이거 이렇게 아, 내년 6월 6일이야? 네. 애가 몇 살인데? 9살인데 그냥 쉬고 이걸 싶어서? 네, 쉬고 싶어서 9살도 이거 해주려나? 9살까지 딱 마지막이니까
인생의 마지막 신흥 1년? 6개월 다녀오면서 아, 6개월. 눈이 있으면 좀더 길게 쓰는데 없어서 그런가. 학교 선생님 아니지? 뭐가? 아니 저 그냥 기관에 아, 기관이지. 사기업 있다가 기관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인지금 있지. 새로운 거 나오는 게 많은데. 3월달쯤에. 3월에요? 그 시간부터 다른 데 알아볼 수 있잖아.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나 봐. 아, 나 아르바이트 안 하고, 어디서 문 닫으면 휴지과 가서 사표 내고, 그럼 되잖아. 계속 그냥 새로운 일이 생기면 계속 가는 거. 그렇지. 관사가 있으니까 계속 좋은 거 알아요. 휴식을 하든지 뭐 새로운 일을 찾든지 하겠지. 그래갖고 어딜 간대? 집에 있겠다 그냥? 네, 그렇지. 그냥 잠만 자고? 그래서 그냥 공부하고 쉬고 인생에서 별로 쉴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갑자기. 뭐 직장 다니면 그렇긴 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쓰는 거는 사기업 다니면 못 쓰는데 기회라고 생각하고. 안 나오나 그럼? 그거가? 무급이야? 80만 원인가? 80몇만 원인데 그것도 회사 다시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지. 안 돌아가면 안 나오고. 안 들어가면 안 돼. 5를 쓰기 그냥 제가 그냥 5, 60에 조금 괜찮아지면 조금이라도 돈이 들어올까요? 근데 그걸 지금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웃기잖아, 그거는. 아직 20년 후 일인데. 그래도 10만 원 그러니까, 아니, 희망은 갖겠는데, 알겠는데. 그때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지. 그래도 나이 들어서 경제를 조금 제가 벌어야지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요즘에 자신감이 쳐져가지고. 아, 일단 가르치게 되면 내년에도 과리비가 오니까 내년에 가르치겠지. 사람을 가르치려고 한건 아니고 어디 들어가려고 기관 예술가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에 들어가려고. 해봐요. 근데 내가 여기 있잖아, 홍대가. 수많은 예술가 나부랭이들, 난 나부랭이라고 치지. 그다음 저쪽에 어디야, 그 여기 가면 저기 DMC 있잖아. 여기 그뭐 작가 나부랭이들, 저기 가면 그림 그리는 뭐 미술가 나부랭이, 나 나부랭이들 와갖고 자기 성공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백 중에 내가 여태까지 성공한 한 명도 못 봤어. 못하니까 오가 아니겠다. 그게 아니 못한다는 개념보다 그 운대가 잘안 맞는 것 같더라고. 그림, 야, 뭐, 얘 미술을 전공했네, 뭐, 연기를 전공했네, 뭐, 감독 나부랭이들 많이 온단 말이야. 사는 게 불안하니까. 다 나부랭이들이야, 나부랭이들. 거의 그 짓을 먹고 사는 거의 드물고, 한명 봤나? 사는 게 불안하니까. 뭐, 딴데안 사는 사람들은 안 불안해, 다 불안하지. 멋진 직장 사람들도 불안해. 그러니까 난 누구나 불안하지. 그러니까 뭐냐면 밥만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자꾸 뭔가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회 자체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 버려 갖고 사람들 다 불안해. 그러니까 사회의 교육 시스템이 잘못된 거지. 그래서 방송을 끼는 것 같아요. 그래. 물어봐. 그러면 3월에는 가리키는 의미 있는 건가요, 제가? 내가 보기에는 내년에 금센스. 네, 가르치는 일을 해갖고, 네. 가르치는 일이 생겨요. 이제까지 뭔가 그런 걸 시도했다가 항상 막판에 안 되고 뭐 내가 돈 벌기를 이제 사람을 가르치는 거라 그래서 시도해보려고 그러면은 막판에 해가지고 성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그럴게. 바뀌었어, 우리. 가르친다는 어느 쪽이 좋을까요? 어느 학교라든지 아니면 학교도 괜찮고 가르치는 다 돼. 뭐 치료 같은 것도 괜찮고. 사실 같은 거 해라고 했는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말고 관을 낀 사실이 관을 낀 거니까 학교 같은데. 학교나 무슨 뭐 있잖아 뭐 이렇게 평생 교육원이라든가 뭐 이런데 그 부지런히 근거 한번 내봐. 가르치는 쪽에 운이 지금
한번 있다는 그렇지. 말씀이죠. 제가 하려는 건 그런 게 아니었던 것 어떤 거였는데? 같아요. 그냥 나라에서 이제 예술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에 그것도 관행이야, 관행 들어오니까. 가니까. 그럼 나중에 뭐 학생들 가르치는 건 괜찮은가요? 네, 그거 그렇지. 자연스럽게 그런 게 저한테 찾아올까요? 아니면 제가 본인이 찾아야 그러니까 되는 기본적으로 이런 건 있지. 뭐 복원의 형태는 일단 복원을 사야 될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좀 찾아봐야지. 찾아보고 이제 원서 내보고 필요한지 항상 채널을 열어두고. 찾으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뭔가 약간 그런 것 그런 거야? 같아가지고 응. 본인은 그럼 가만히 있어. 또 가만히 있으면 또 마음은 답답하고 막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사나? 좀 마음을 편하게 알아야지. 일로와. 내년은 뭐그 관아가 새로 생기니까 그걸로 뭐 벽까지 쭉 하겠네. 신년 가서 물어봐도 될까요? 누구? 엄마랑 엄마? 오빠? 네, 엄마랑 오빠? 엄마는 뭘 물어보고. 아. 엄마는 아픈 거고, 나이가 드신 거 아픈 거고. 네, 오빠는 보자, 오빠. 아, 오빠, 옛날에. 맞아, 오빠, 작년에도 물어봤는데, 신경이 쓰여가지고, 찾게 된 게. 오빠가 맨날 되지? 오빠 뭐 한다 그랬지? 오빠요? 집에 있어요. 아파서. 72년 2월 2일쯤에. 오후 3시 30분. 그 음력이에요. 근데 오빠 아픈데? 아, 근데. 아니, 뭐 표현할 말이 없어서 좀안 좋게 얘기하셨는데, 물어본다고 뭐 되실 것 내년에도 안 좋은데 내가 안 좋다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이게. 같지만. 예, 포기하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마음은 포기하고 있지만, 계속 이대로 갈 거, 갈 그럴 것 같진 거고. 않고 내년에 뭐 수술 수가 있고 그거는 응? 수술 수가 보이는 가을에 어디 갔다 그랬죠? 간하고 폐하고 계속 정리되는 것 아니 같아요. 또 아픈 것도 이렇게 찾아요. 그런 사람도 있구나. 이 사람들 아플 수 있어. 내년에 안 좋을 수 있는데 지금 계속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 지금은 그냥 집에 있어요. 얼마 전까지 치료하다가 집에 그냥 들어와 아프니까? 아프니까 뭐할 수가 그럼 저기 산에 들어가는데 산에 들어가라고 그랬네. 없어. 그냥 좀 포기하라고. 산에 들어가 보면 뭐 그냥, 그러니까, 혼자, 움직이지 50이라고, 못해? 아니야, 50이잖아. 예. 계속 혼자 살고, 48인데 뭐 하고 싶어? 게임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런 거 아예 꿈도 안 꾸는 스타일. 스스로 재촉하는구나. 산속에 들어가서 좀 있으면 괜찮겠는데. 근데 뭐 게임 좋아하고 뭐 그러면 하루 종일 뭔가 급하고 붙들어 살고 독신이고 이러니까 의지가 없는 것 삶에 별 그것도 같아요. 없겠네. 산다고 뭐 더 행복한 거 있나 뭐 다리가랑 움직여 있어야 되는데 의지가 없는데 내년에 쓸수 있어요. 수술가 있으면 지내냐고 그랬지. 내년에 못해. 가야지. 그러면 제 인생에서 큰 불꽃 같은 게 보이나요? 불고기? 불고기야. 지금 중국 가장 큰 불고기지. 내 먹은 대로 잘안 되니까 그게 불고기인 거지. 그거는 근데 제 평생 늘 그래야 돼요. 아니야, 이제 그것도 지나고 있어. 이제 아, 살 뭐. 때죠. 중반 지나면 끝나. 아, 40대 중반이요? 그게 그거 그러고 나서 이제 저기 보면 새로 가르치고 뭐 일이 생기는데 뭐. 말년에 바빠지는데 이 사람 되게 웃겨. 말년에 바빠. 결혼하고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불고기인 거지. 그거 지나고 나면 일종의 이제 되지.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보통 살 중반. 나이는 운명 나이 상관없어. 한 달 차이지. 한 달 차이니까. 차이가 얼마나 났지? 나 그렇지. 괜히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막 43만 넘으면 막 좋아하고 그러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많이 변하진 않아. 그 활동성 인간 뭐 삶이 뭐 그렇게 대단히 갑자기 확 뒤바뀌진 않아요. 내가 일이 생겨지고 내가 바빠지고 그런 거지. 한꺼번에 확 뒤바뀌거나 막 천지가 개벽까지 바뀌진 않아요. 엄마는 50년 6월 5일 옛날 어르신들이랑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잤는데 그게 음력이야. 뭐라고 물어볼 줄 알았나. 괜찮아. 사실은 근데 이 나이에는 이혼해도 의미가 별로 없어. 70이신데 무슨 이혼하나 뭐 하나 안 하나 뭐 그런 게 있겠어. 그렇다고 부모가 이혼했다고 해서 뭐 나를 안볼 것도 아니고 상처받을 나이도 아니잖아 본인 같은 경우. 제가 보기 싫어서 아빠가 혹시 우리 자식이 부모 볼수 있나 보다. 어쩔 수 바람을 피우시고 이러니까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넘었었는데 지금 48년 8월 24일 생이거든요. 새벽 동출물어도 태어나셨다고 음력으로. 아니 그런데 이분 나이가 지금 72인데도 바람을 피신단 말이야. 네. 응? 대단한 양반이네. 엄마 친구랑 피우고. 이야 대단한 양반이네. 72에 바람 피우고. 그럼 정말 고마워야 할 나이 아니야? 아버지가 아직까지 살아있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니 이제 평생은 그렇게 사시니까 범죄 전력도 있고 그거 어떻게 바뀌어 그게? 70년 이렇게 사시면 안 바뀌죠. 여보세요? 네. 없어요. 네. 네. 근데 아버지가 바뀌나 안 바뀌지. 그렇게 사신 분들인데 생각해봐. 70평생을 그렇게 사셔오신 분이 어떻게 바뀌겠어? 안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바뀌잖아. 그럼 죽을 때 가까워지는 거야. 그냥 받아들여야지. 저렇게 생긴 먹으신 분이구나 하고. 대단한 양반이네. 아이나. 대단하신 분이지. 그러니까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서른 중반만 먹으면 다 관심이 사라질 텐데.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게 복잡해서 그래. 본능대로 사신 분 아니야. 대단한 말이야. 아 그래도 너무 말썽을 피우시니까. 아니 그렇다고 이혼한다고 해서 그 둘이 또 안 살 것 같지도 않아. 내가 보기엔 그냥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하거든. 유아하면서 어차피 시대 이혼해서 뭐래. 뭐 나는 거나 있어? 없잖아. 그렇게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관심을 끌어. 아,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다. 포기. 우리는 포기란 말을 잘 써. 포기하시는 게 낫지. 돈 포기 없으니까 돈을 막 많이 벌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낫다. 그렇죠. 그래서 집안 환경도 별로 이렇게 돈이 없는데 다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나라도 돈을 좀 벌어서 보태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다가 아니야, 그분들의 삶은 그분들이 알아서 파괴해 버려야 돼. 근데 이제까지 제가 이제 제 마음 가까이 살아오면서 나는 돈 벌려고 막 애를 써도 막 이렇게 벌리는 사람 같지도 않고 막 돈은 정말 돈에 빠져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만 돈이 가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안 그래요. 그 돈이 막 오는 사람 같지도 않은 것더라고요. 처럼 맞잖아. 근데 팔자가 바뀌어야 돼. 그럼 팔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 거 아예 사는데 이 사람은 돈이 없는 게안 와. 우리나라 들어오는 사람 되게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어떤 사람은 46쯤 됐는데 돈이 들어오더래. 그 전에는 진짜 돈 없이 살았대. 돈에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46 넘어가서 그때 사람이 돈이 없는 팔자인데 그때가 돈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바뀌더라고. 그런 거는 나중에 알수 있는 아니 지금 팔자 있어야 되는데 본인 팔자는 없어요. 본인 팔자에는 그 돈이 드는 게 없어요. 저가 안 되는데 남편이라도 가끔은 아 혼자 자생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뭐. 이혼 수가 있거나 그렇지는 뭐 그렇진 않아. 남편도 그닥 돈 있는 건 아니다. 그냥 월급쟁이야 그냥. 네, 성실한 남편. 제가 막 성실한데 아니 이제 가끔 그래도 관은 안 떨어지고 말년까지 다 있겠는데. 아 이렇게 돈이 없다면 만약에 이렇게 이혼하게 되면 난 어떻게 할지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나? 이혼할 것도 없는데 뭐. 그러면 그나마 돈이나 결혼해서 그나마 돈을 드는 거야. 아 남편이요? 나랑 결혼 안 해서 이제 두 사람 결혼할 거야 뭐 상대는 정신 나간 지부터 하고 자 하고 있는 거지. 보기 귀여워서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런가 보다. 자식이 더 생기거나 이제 뭐 날라고? 그렇진 않겠죠. 아니요. 혹시나 해서 이제 물어봐서. 9살인데 애 키우면 나이가 10살 차이가 날 텐데. 저랑 아, 오빠랑 9살 차이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물어봐. 남편 몇 살이라고? 남편이요? 80년생. 누나가 9살이야? 응? 아니요. 아니, 아니잖아. 친오빠랑 9살 차이니까. 저랑 인력으로 치면 뭔가 그렇지. 10살 차이라면. 많이 차이나지. 항상 어른일 거 아니야, 오빠. 맞잖아. 거의 뭐 남편 그렇지, 그렇지. 나하고 뭐 형제 같이 붙어서 산 것도 얼마 없을 거고, 그러니까. 거의 남편. 그렇지. 오빠는 그렇게 생각내고 또. 뭐, 본인 어떻게 한다고 해야 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속에 있어서 걱정도 해도 되나? 올 겨울에도 조정해보고 3월에 그렇지. 내 삼발 내년은 되니까. 시원하게 들리시네. 남편도 그냥 가는 그렇죠. 내년에 아마 육아휴직하거나 다른 또 존대가 있으면 그 그만두고 다른 데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좀 쉬었다가도 되지. 한달 정도 쉬었다가 일단 한달 정도는 푹 쉬게 놔도 되거든. 아예 그냥 그 텐션? 직업은 완전 바뀌고 그러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 그 회사에 다니기 위해서 이사를 한 거거든요. 아, 또 존대로 가면 가야지. 이제 막 많이 넘었는데 좀. 모르지, 뭐. 아니, 거기 있으면 아는 내년에 진급할 필요는 없어요. 진급 그저께인가 얘기는 했는데 진급한다고 해도 돈이 오르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국제, 뭐, 어디 하자나? 왜냐면 이제 공공기관이라서 직급이 두 개밖에 없다고 일만 많아질 뿐이다 돈은 안 준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직급이 오르거나 그렇게 내년 3월 딱 지켜봐. 뭐 어떻게 할까요? 지켜봐야지. 걱정 빼고. 아버지 엄마가 걱정을 좀 붙잡아놔. 본인 신경 쓰다 해야 될 것들이 아니야. 대단한 양반이네. 진행 중일 때요. 아이 대단한 양반이야. 70에 바람 피고 아유
멋진 양반이야. 건강, 15살 아래를? 이야, 그럼 70에 15살 아래면 45? 이야, 대단한 양반이네. 아무튼 돈 많아? 오, 돈도 없는데? 대단한 양반이네. 이런 거 그럼 다시 묻는다. 누가 아버지가? 아니 저. 아, 본인? 어, 애들은 괜찮은데? 애들 편하긴 한데 아, 괜찮아. 말도 자식은 있어. 그래요? 말도 못 붙잡고 잘 살아가 아니 보면 볼수록 저랑 완전 취향이라든지 생각하는 게 깡판인 것 같아가지고 다 살았으면 좋겠다. 됐어? 또 그만가. 그 대충.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다 살아가. 11월에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을 아이, 그게 뭐, 사람들 때문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